달라. 분명히 달라. 이번 달 약 한 5일치 남아있지 않나? 분명히 어머니 그거 확인하셨어. 왜 그러셨을까? 여기 있었네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실까? 어머니 생각. 엄마?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처음부터 날 이뻐하셨을까? 뭐 그런?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왜 해? 수호 씨 엄청난 재벌딸이랑 혼사 오가는 중이었다며. 그 혼사 깨고 선택한 게 나잖아. 가사 도우미 딸의 학벌, 명성, 부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랑 결혼한 거잖아. 그래서? 어머니 입장에선 분명히 속상하셨을 텐데 단 한 번도 나한테 내색하신 적이 없었어. 결혼 첫날부터 나 딸처럼 대해주셨고 아껴주셨어.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. 문득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. 뭐 내가 선택한 여자니까 내 선택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 주신 거겠지? 서방님한테는 안 그러셨잖아. 그 첫사랑이랑 끝까지 갈라놓으셨잖아. 그래서 경호가 많이 힘들었었지. 지금도 그렇고. 그걸 보면서 엄마가 느끼신 게 많은가 보지. 그리고 네가 좀 괜찮은 여자야 말이지. 네가 나 홀린 것처럼 우리 엄마도 너한테 홀렸나 보지 뭐.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해? 그냥. 저기 형님, 혹시 이 약들 말고 뭐 더 먹는 약 있어요? 없어. 왜? 정말 없어요? 혹시 뭐 약 드시는 건 없으세요? 결혼 초부터 임신에 도움된다는 영양제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. 안 되나요? 아니요, 안 되긴요. 그럼 그 외에는 다른 약은 안 드셨다는 거네요? 뭐지? 그땐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왜 둘 다 그런 걸. 그래,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물었겠지. 분명 이유가 있어. 오냐. 좋은 하루 보내. 어머니도요.
의심하지 마라. 가족끼리는 의심하는 거 아니다. 네, 저 최초로 선생님께 예약을 하고 싶어서요. 오늘 몇 시에 가능할까요? 아, 오늘은 오후 진료밖에 없으신데다 예약도 풀로 잡혀 있어서 어렵겠는데요. 저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선생님 비는 시간에 좀 뵙게 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꼭 뵈야 돼서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, 뭐냐 그래, 세라나? 아, 준아 아빠가 오늘 점심 대접을 좀 하고 싶대서요. 선생님, 시간 괜찮으세요? 아, 잘 됐네요. 그럼 이따 시간 맞춰 모시러 갈게요. 저희 클럽에서 같이 식사하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집으로 와.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부부 드신 밥 해준 지가 언젠가 싶다. 오늘 내 해줘마. 아이고, 힘들기는. 나 아직 그 정도 체력은 있어. 그래, 이따 보자. 점심 먹지? 집으로 오라고 했어. 제복 오빠도? 응. 오, 오빠 오랜만에 보겠네. 아이, 근데 뭐 집에서 먹자고 그래요. 요즘 뜨신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. 모처럼 비싼 밥 좀 얻어먹으면 좀 좋아? 전애비랑 장 좀 봐와라. 네.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양파하고 말해주세요. 제복 오빠 온다니까 그렇게 좋냐? 그럼 좋지. 아주 남편 앞에다 두고 대놓고 딴 남자 좋아하기 있냐? 에휴, 이 아저씨야 정신 차려. 내가 왜 그렇게 제복 오빠한테 목을 매는지 알기나 해? 목까지 맸냐? 아이고, 황새의 깊은 뜻을 짭새가 어찌할리요. 짭새가 아니고 뱁새거든. 무식해가지고. 같이 가! 가세요? 어디야? 나 산수화해. 아, 형님은 그게 재밌나 봐요. 난 지겹던데, 동양화. 내가 그럼 다녀올게. 네. 왜 저래? 꼭 죄 지은 사람만이야? 아침에 전화드렸었는데 성함이 은현수요. 아, 예약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하신 분이죠? 네. 예약이 다 차서 많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. 괜찮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여기 어때? 마음에 들어? 채광도 좋고 모난 데도 없이 널찍하니 좋은데? 여기 인테리어 네가 맡아. 누가 쓸 건데? 너, 내가 주는 선물. 어? 아, 내가 작업실로 쓰려고.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? 설비랑 배관은 뜯어봐야 알겠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2주 정도? 알았어.
지금 사무실로 가. 계약하게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시원한 커피 한 잔 부탁해요. 아, 네. 참. 그날은 잘들 들어갔니? 아, 네. 난 많이 취했던가 봐.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. 나 뭐 그날 실수한 건 없지? 없으세요. 쟤 뭐래냐? 아, 지가 어제 우리 보고 넌 눈치 없다, 염치 없다 욕한 적 언제고. 기억 하나도 안 나나 봐? 안 나겠냐, 저 여우가? 안 나는 척 하는 거겠지? 정말 진짜. 아우, 도대체 우리 장뺨은 왜 저런 꽃다발이랑 노는 거야? 딱 봐도 꽃다발이 장뺨한테 매달리는 거구만 뭘. 밥맛이야, 꽃다발. 조심해. 꽃다발 꽃다발 그러다가 앞에서도 꽃다발이라고 할라. 일단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는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. 어. 근데 여기 너무 좁지 않아? 아까 그 사이즈면 딱 좋겠는데. 여기도 충분히 넓어. 실장님, 클라이언트 오셨는데요. 어, 선배! 도면 나왔다면서. 어. 아 참, 둘은 처음 보지? 이쪽은 내 대학 선배님. 그리고 이쪽은 내 친구. 안녕하세요. 난 준아입니다. 서준이 친구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철호라고 합니다. 있습니다. 네. 선배니까 닥터이시네요. 예. 그럼 클라이언트 오셨는데 난 다음에 다시 올게. 어, 연락하자. 네. 앉아 선배. 친구는 무슨? 가시게요. 어. 봐. 짧은 치마 입었을 땐 보기 불편하더니 바지 입으니까 얼마나 좋아? 아우, 저 꽃다발이 진짜.